전체 화면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루노 삼성 QN6에서 갤럭시 Z 플립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노 삼성의 새로 화면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초기 설정을 마치면 이렇게 케이블만 꼽아주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닫아놔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결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열지 않고도 케이블 연결만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가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아래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그래서 카카오 내비, 팟캐스트, 유튜브 뮤직, 전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게 되고요. 지니 뮤직, 여기서도 바로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아래 음악 플레이어 바가 있고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아무래도 입력이 불편하기 때문에 음성 컨트롤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 검색은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주변 검색, 기란 내 음성, 음성어, 기란 내 종료 할 수 있고요. 주변 검색 눌러가지고 주유소, 맛집, 주차장, 편의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역. 네,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음성으로 할 수가 있고요. 삼성역 2호선 눌러서 기란 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노 삼성 QN6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연결해서 더욱 안전한 카 라이프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